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분들은, 반등 이어진다 하실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좀 약하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이런 생각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되나? 아닌가? 빠질 때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뭐 항상 시장을 대하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 반등에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팔았고요. 오늘은 또 반등 나오는데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좀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차랑 삼성 SDI가 실적 기대감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반등 나타나주고 있고요. 반대로 NC소프트는 뭐 실적에 대한 부담 리포트 나오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약세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본다라면은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컸었고 일단 추가 하락할 때좀잘 견뎌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죠. 경기 방어주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게임 섹터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보이니까 또잘 버텼던 낙폭과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성장주 섹터주들이죠. 오늘 컨텐츠를 비롯해서 뭐 엔터라든지 게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주들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주 섹터주들도 사폭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담대출 상한선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섹터별로 좀 순환매적으로 좀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섹터 충전까지 확산시켜서 지금 이와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좀 매기가 이쪽으로 온 건가요? 뭐 외국에서 본다라면은 뭐 발표들이 계속 나오죠. 뭐 2030몇 년부터는 전기차만 만든다. 뭐 누가 또 그랬던데요. 2040년도 되면은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차는 전부 다 전기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또 반대로 뭐 독일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하거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쪽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좀더뭐 뭐랄까요? 전기차 대비해서 그동안 좀 많이 줄였던 부분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동차 섹터에는 호재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2조 원대 나오면서 좀 선방할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컸습니다. 환율 효과 많이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리딩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DI도 실적 선방했다라고 리포트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이닉스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 견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동안 좀 계속 하락했었던 LG전자도 전기차 충전시설 뭐 진출 얘기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LG 헬로비전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시장 좀안 좋았을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호재성 뉴스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뭐 실적이 답이다라는 건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동차 선방했네라는 뉘앙스, 그다음에 전기차 셀도 괜찮았나 보네 하는 부분들이랑 또각 섹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혼합이 되면서 낙폭과대 섹터 안에서 그동안 시장 주도를 했었던 2차전지 섹터 소부장들하고 자동차 섹터 부품하고 자동차들도 뭐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장 쪽들도 좀 그런 모습입니다. 에코프요로 BM도 오늘 권리락한 이후에 급등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LNF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기관 선호주들,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뉘앙스의 뭐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주도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세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수를 견인해 줄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해당 섹터주들에 대해서 좀 수급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봐주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무상증자 권리라. 말 그대로 이 착시 효과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좀싸 보이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권리락 효과가 빠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나요? 아니면은 이것이 제값이다라고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권리락
이후에 좀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다른 종목들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무증 이후에는 초반 이후에는 또 물량 들어오기 시작하면 빠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방어적인 대응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이 오늘 2차전지 좀 강하고 또 권리락 이후에 좀 착시로 인해서 급등했었습니다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전략,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성장주 섹터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민감주 쪽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개인 바이오, 뭐 엔터 섹터 이쪽으로 약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반등한 것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좀 약세 움직임만 나타내는 뭐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정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침체냐, 경기 침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죠. 뭐 외국에서는 침체 아니다라는 부분도 그다음에 최근에 인플레 지표가 꺾일 거다라는 기대가 원자재 가격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들을 좀 반등으로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에 천전했었던 성장 섹터 주들이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수급이 강력하게 이쪽 저쪽으로 이동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뭐 해당 섹터 주들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든 경기 회복 우려감이든지 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뭐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게임 일부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뭐 방어주 중에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이 최근에 좀 좋았었습니다만은 오늘 조정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좀 선별된 투자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 뭐 방어주 섹터 안에서 낙폭이 컸었던 상황이었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뿐이지 이미 많이 빠져 있었던 해당 섹터의 주 대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보유 관망하거나 그 중에서 좀 노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로 좀 중기 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이 안 만들어졌고요. 누가 어느 쪽으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빠지는 종목들이 왜 빠지는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뭐 리포트라든지 2분기 실적의 우려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도 일시적으로 뭐 더 많이 빠졌던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민감주 이런 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좀 비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좀 추세 보시고요. 추세 이탈 직전 저점 이탈하는지 여부 이런 것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 내지는 뭐 이쪽 섹터를 좀 선호하시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점에서 들어왔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에탄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아 정말 원자재라는 게 나비효과구나라고 한 번 더 느꼈던 게 옥수수 가격이 올라서 에탄올 가격이 또 급등을 한 거라면서요. 근데 계속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팔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 뉴스에도 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탄올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뭐 기사에는 석유보다 더 올랐다 뭐 이런 폭들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나비 효과는 계속적으로 섹터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뭐 지금 뉴스에 따라서 워낙 급락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MH 에탄올이라든지 뭐 무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창해 에탄올 이런 경우들도 올랐는데요. 대부분이 20일선 저항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확실한 전환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뭐 뉴스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에탄올 관련 주들은 조금 보시는 게 좋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낙폭과대에 따른 뉴스에 따른 테마성 반등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나 이런 이슈에 따른 테마성 순환매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계속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나 2차전지가 그런 뉴스로 확 올라왔듯이 앞으로 다른 섹터주들도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오늘 뭐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도 뉴스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도 그런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종목별, 뭐 섹터별 이런 게 좀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는 구간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수 있겠고요. 뭐 낙폭과대에 따른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뉴스에 따른 테마 흐름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반등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저항대에 있을 때는 항상 좀 잘 정리해 주시고 뭐 그 종목을 계속 유지하실 거면 다시 너무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영 추세가 무너졌는데 뉴스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있었다 테마로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주도주인 다른 섹터로 일정 부분 편입시키는 그런 이동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 조정을 잘 활용하는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좀 요즘에 어렵다고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